자, 그래서 이 파트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학기 남아있는 2학기 기말고사 7과 8과는 보냈어? 포인트가 아예 없다고? 왜 없는데? 자, 그래서 그 문장의 형식 파트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2학기 기말고사 7과 8과 내용은 다 5형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형식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순빈 1번. 오케이. 그래서 뭔 뜻이고? 어? 스트롬이구나 이게. 와우, 스트롱,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뜻도 가르쳐줘야 돼요? 중2한테? 예, 몇 형식? 2형식이죠. 뭘 넣어도 돼요. 이즈를 넣어서. 이상한 향기가 나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애들은 왜안 돼요? 전부 다 부사죠. 그래서 무슨 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와서 이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사 가지고 이 형식이 될 리가 없죠. 여기에 오는 스트레인지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아, 수식어라 그래요? 그러면 is 뒤에 있는 스트레인지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래요? 무슨 어라 그래요? 보어라고 하지 않나요? 보어? 보호할 수 있는 재료, 역할은 보호고 재료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뭐하고 뭐. 명사하고 형용사. 여기서는 형용사 가지고 보호를. 어떠니 어떻다 될때 형용사 보호. 것이 것이다 될때 명사 보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지인. 오케이. 그래서 뜻은 뭐고? 밥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나 봤다. 그래서 매정시 5에 3에 C죠.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에어플레인이 플라이를 해요. 플라이를 당해요. 아, 당해? 어, 알겠어. 그럼 문제가 잘못됐네. 플라이를 당하면 어떻게 고쳐야 돼? 플로운으로 고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on airplane is flying 이란 표현이 있나요? Plane is flying in the sky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airplane이 플라이를 하는 거야? 플라이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3이지 5-2를 안 했다고요. 만약에 당한다면 여기에 뭐가 올 거고 플로운이 올 거고 얘는 PP라는 말과 동시에 뭐가 뭐 됐다 동사가 형용사 됐으니까 5-2의 make의 어떤하고 똑같은 형태가 돼야죠. 밥은 달걀이 달걀 삶는 만약에 밥이 스파게티를 봤는데 스파게티가 쿡을 당해요. 그러면 밥은 엄마가 스파게티 요리하는 것을 봤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밥 watched 해놓고 여기에 his mom이 왔으면 그 다음엔 쿡이야 쿡드야 쿡이죠. 근데 여기에 밥 watched 스파게티가 왔어. 그러면 그때 뒤에 오는 쿡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쿡드가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서희. 그래서 밀린 게 많아서 오늘 다음 시험지 좀 다음 시험 통과니까 다음 시험지 치고 들어주세요. 네? 예, 그 하나는 지금 하는 거고 뒷면은 유튜브 보면서 필기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5-3을 할수 있는 동사, 비행기가 이 행동을 하는 거를
하려니까 지각 동사가 필요했다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want 같은 경우엔 3형식과 보통 뭐 5형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want 가지고 3형식 쓰면 I want to go there 이런 거고요. 그래서 5형식 쓰면 뭐 want A to do 쓰죠. 5-3에 A를 쓰죠. 그 다음에 expect 같은 경우에도 얘도 3이나 5형식. I expected to go there 하면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기대했다고요. expec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give 같은 경우에는 뭐 3형식과 4형식이 가능한 동사죠. 그 다음에 send 같은 경우에 어때요? 3과 4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give나 send가 4형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을 때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수요동사라고 부른다. 아무 때나 give나 send를 보고 수요동사라고 부른 게 아니고, 얘들이 4형식으로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준다라는 그런 표현, give AB, send AB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수요동사라고 하지, I gave a present to her 이렇게 됐을 때는 수요동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형식일 때 수요동사라고 한다. 칼질합니다. 누가? What? To whom? 어떻게? 뭐 한다? 를 승빈이가 완성하면? We send the homework to our teacher by email. 그래서 몇 형식? 몇 형식? 3형식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거 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오케이. ask인데 이거 over 아니야? 이렇게 풀면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아, 난 똑똑해. 아, 기분은 지금 몇 형식이야? 위에 문장 3형식이죠. 4형식일 수 있었는데 3형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밑에 거는 몇 형식이야? 5에 3에 A죠. 콜 AB입니까 이게? wan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고, ask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표현이죠. 헬렌이 나에게 요청했다. 뭐 해달라고? 그녀의 새를 돌봐달라고. 내 새 좀 돌봐줘 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to는 전치사죠. 위에 to는. 그래서 밑에 to는 전치사라고 하면 큰일 나죠. 2 뒤에 동사 왔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2 부정사라 그러고, 명형부 중에서 명사적 용법이죠. 명사적 용법이니까 얘가 하는 역할을 무슨 어라 그래? To take care of her 목적격 보어라고 하죠. 다 했어? 나한테 일단 줘야지. 보자 보자. 예고 이거다. 확실해? 확실해? 회의를 막 하는 것 같군. 알겠습니다. 여기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습하고 나서 필기한 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문장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뭔 얘기했지? 그럼 보호할 수 있는 재료는 뭐가 있다? 와 형용사. 둘 중에서 무슨 보호? 명사 보호죠. 명사 보호. 네, 동사를 예 안녕하세요. 명사 만들려니까 to 부정사라는 방법을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승빈? 네. We didn't want him to come here. 고 두 번째 문장은? 스타핑 스모킹. 오케이. 그래서 위에 문장은 뭐고?
우리는 그가 여기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밑에 문장의 해석은? 끊으라고? 시켰다죠? 그쵸?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2번? 네가 지금 고른 거는 뭐야? 5번이잖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몇 형식 위에 건? 5형식 5-3의 A고 밑에 건? 그러면 얘가 무슨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방금? 사역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맞겠냐? 5-3의 A의 대표는 뭐였어? want A to do. 여기 want 썼네. 그럼 우리는 원하지 않았네.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을. 그러면 얘가 5-3의 B가 맞다면 이건 뭐 사역동사라는 얘기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고 그녀가 뭐 했단 얘기야? 어? 시켰죠? 누구한테 시켰어? 뭐하라, 뭐 담배 좀 끊으라고. 어? 그럼 뭐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 선비나? 스타핑을 뭐 어떨까? 이번 과에 이거 시험 몸이라니까? 스타핑은 뭐 어쩔까? 노래 한번 불러볼래? 노래? 노래 한번 불러봐자. 노래 불러봐. Let it go. 네 말대로 하면 let it going이네. 어? Let it going, let it going. 이럽니까? 왜 let it go일까? 이거 뭐야? Let it go. 몇 형식이야? 5형식일 거고 당연히 5-3의 B. 어? 이게 Let it go 할 때 그 가사 내용상 it은 my past 대신 왔죠. Let my past go. Let my past go. My past go. 나의 과거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말 가사 버전으로 다 잊어. 과거가 나 흘러가게 내버려 놔. 거기에 걔들은 100만원 다 내내드리고 50만원만 내는 애가 누구야? 어? 해부야? 어? 아 진짜 그래서 뭐? 딱 지금 왜 이거 몰라 또 투 스탑을 고르면 또 몰라 사역동사인지 모르고 어 그녀가 시켰다 그녀의 남편에게 담배 끊으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사역동사 해석할 때마다 맨날 이래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담배 끊으라 시켰다 이래요. 왜 시킬까? 어, 투가 없어야 되니까. 어? 그래서 her husband가 스탑을 하는 거야? 스탑을 당하는 거야? 스탑을 당하냐? 스탑을 당해볼까?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스탑을 당하면 이게 아니고 답이 또 뭐가 돼? 스탑드 해야 되겠네? 어? 그리고 다시 5-2가 되겠네. 자, her husband stops smoking. He stops smoking. 말 돼, 안 돼? 무슨 뜻이길래 돼? 그래, 그거 담배 끊는다는 표현이란 말이야. He가 stop을 하는 거야. He가 stop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라고. 물론 그녀가 시킨 일이지만 어? 그래서 얘가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PP형은 못 온다고 PP형이 못 오면 그러면 to do 아니면 doing 하면 do가 오는데 얘는 다 doing도 안 돼 왜? 지각동사 아니야 어? 담배 끊는 중인 그 뭐 남편을 봅니까? 어? 진짜 이게 시험 범위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죠. 오케이, 그럼 칼질하랍니다. 누가? 훔. 왓. 뭐했다? 왜 하필이면 모두 고르라 그랬을까? 그래서 몇 형식? 그렇죠. 3사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가 좀더 연필심이 아껴지니까 요거 사용식에 맞는 건 he cooked me 라면이고 이게 사용식이죠? 그럼 얘를 사용식으로 변환한 건 그렇죠. cook은 for 쓴다는 거죠. to를 쓰지 않는다. of도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for 쓰는 거 배틀 한번 붙어볼까? 사용식, 3형식 전환할 때 일단 여기 있는 cook이 있고 승빈 다 정리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중1 때 했는 거고 말하고 닳도록 할 때마다 얘기했네. 또 야, 널 먼저 내가 배려해서 먼저 시켰는데? 알겠어, 그러면 좀더 어렵게 해. 또 바이가 있죠. 다시 승빈 진 메이크가 있죠. 이제 슬슬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하나 정도 내가 수업할 때 언급한 것 같은데 뭐가 있죠? 혹시 기억날까요? get? 오 get이 있고 오케이 그러면 p로 시작하는 거 내가 하나 남았는데 자 얘들 전부 다 사형식 수형 동사 가능하다 cook a b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buy AB, make AB, get AB 하면 무슨 뜻? 헤헤이. A에게 B를 갖다 주다. get이 시키다란 뜻일 때는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기 때문에 걔는 얘가 시키다란 뜻으로 쓸수 있는 5-3의 A, get A to do였습니다. get A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답니다. paint AB 하면 A에게 B를 그려주다고. 자, 승빈아. 누가 투 쓰고, 누가 포 쓰고, 누가 오브 쓰는지는 네가 지금 몇 학년이고 몇 학기야? 그러면,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죠? 1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시험 한참 안 치고 있을 때. 좋았죠. 지금 정리가 다돼 있어야 돼.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문법은 위계적이라고요. 전에 거 모르면, 덧셈 모르는 애가 한테 갑자기 곱셈 시키면 하겠습니까? 곱셈 못하는 애한테 나눗셈 시키면 하겠습니다. 전에 거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식을 Brian is my best friend. 오케이. 그러면 진몇 형식이야 이거? 3형식이죠? 그래서 여기 3형식은 그러면 여기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몇번 있나요? 2번이랑 아, 모두 고르라는 답이 하나입니까? 4번. 3번, 5번이다. 5번도 맞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빨간색 글씨 보이는 것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 일단. 첫 단추가 잘못 깨졌죠. 이게 무슨 삼형식이야? B 동사 가지고 삼형식 만드는 건또 처음 봤네. B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그럼 있다란 뜻일 땐 뒤에 기껏해야 어떤 정보밖에 더 붙여? When, where, how, why 밖에 더 붙여? 그러면 be 동사가 있다란 뜻일 때몇 형식이겠어? 당연히 일형식이겠지. 그 다음에 이다란 뜻일 때몇 형식이었어? 자, 이다, 뭐? 것이다 아니면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것이란 말 옆에 뭐라고 쓸것 같아, 내가? 명사 보호라 그럴 것 같지 않냐? 그 다음에 어떤이 어떻다 될때 뭐라 그러겠어? 형용사 보호라 그러겠지. 내 보호란 말 계속한다. 몇 형식이야? 2형식이지. 무슨 3형식이야? 목적어냐? 여기? 그러니까 다음에서 2형식을 모두 다 고르랍니다. 1번. The sun shines brightly. 누가 더? 몇 형식이야? 그래서 몇 형식이야? 1형식이죠, 1형식. 그 다음, the leaves turned red and yellow. 뭔 소리야? 나뭇잎들이 빨갛고 노랗게 바뀌었다, 변했다. 뭐, turned 했으니까 내가 또이 얘기 그릴 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네. 이거 하는 순간이 몇 형식이지? 딱 나와야 돼. 몇 형식이야, 이거. 그러면 이런 느낌일 때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턴드인데? Were. The leaves were red and yellow. 나뭇잎들이 빨갛고 노랬었다. 빼박 이 형식. 그 다음에 Jason and I watched the fantastic scenery on the mountain.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누가 다? 제이슨과 내가 봤다.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봤는데 무엇을 봤다? 목적어 몇 개? 그래서 뭐? 3형식. 이번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네. We kept quiet in front of the beautiful sunset.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죠. 누가 뭐 했답니까? 우리가 닥치고 있었대죠. 조용히 있었답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그렇죠. 아름다운 석양 앞에서 where? kept 대신 뭐 써도 돼? We were quiet. 우린 조용히 있었다. 2형식. 그 다음에 after hiking together, we became better friends. 몇 형식? 2형식이죠. 자, 이거 after hiking together는 형식에 영향을 못 미치죠. 어떤 질문이길래? When? 언제? 함께 hiking한 후에. We became better friends. 우리는 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 became 대신에 뭐 써도 돼? The leaves were red and yellow. We were quiet. We were better friends. 전부 다이 형식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몽땅 다 고르라 그랬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될수 있는 거 하나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될수 있는 거 하나는. 제일 먼저 보이는 헤드? He had me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예, 그러면 몇 다시 몇? 예? 그럼 얘가 무슨 동사란 말이고? 뭐 자꾸 하지만 hesitation 되게 많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그가 뭐 했단 얘기야? 시켰죠. 누가 나한테 뭐 하라고 그렇죠. 평소보다 더 일찍 자러 가라고 시켰다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걸 고르란 문제는 왜 냈느냐 하면 여기다가 어디다가 형광펜 하나 칠해볼까요?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래? 그렇죠. 고에다가 칠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쏘 됩니까? 뭐로 쏘? 몇? 5다시 기각동사. 네. 그 다음에 told 됩니까? 안 되죠. 얘는 오해.
3의 A죠. 왜 1입니까? 콜의 A입니까? Want A to do, tell A to do. Lesson. 됩니까? 되죠? 일단 안 되는 거. Lesson 뭐로써? 5의 3의 B죠. 사역동사. Have도 됩니까? 그렇죠. 5의 B를 흐릿하게 쓸 수는 없나? 흐릿하게 쓰는 방법 없네. 됐습니까?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도 된다라고 익히면 되겠죠. 뭐도 된다. 투고도 되고 5 같은 경우에는 뭐밖에 안, 아니 3번 같은 게 뭐밖에 안 된다. 톨드 같은 경우에 투고밖에 안 된다. 그래서 헤드 같은 경우 5에 3에 B 시켰다. So 그는 내가 일찍 자러 가 평소보다 일찍 자는 걸 봤다. Let's면 해석이 let의 사역동사로서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버려두다, 허락하다. 그는 내가 더 일찍 자도록 내버려뒀다, 허락해두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알맞지 않은 것 고르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뭐 맨날 왜 알맞으니까 착착하고 지나가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se beautiful songs will make him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일단 확실하게 내는 거 제일 먼저 보이는 해피 반응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해피 넣었을 때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해피가 들어가면 오해 승빈이가 해봐. 왜? 승빈이 형식 이 수업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란 얘기야 그러면? 5-2면 뭔데 대표가? make a 어떤 딱 보이는데 그거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 so he will be happy. 이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2번 to smile 돼?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애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 한 가지만 가능해? 승빈? 한 가지만 가능하다? 그럼 어떤 형태밖에 안 돼? 스마일링 밖에 안 되죠. 그래서 these beautiful songs will make him smiling. 해석해 주세요. 스마일링 들어가면 그러면 번호 1, 2, 3, 4, 5 중에 일단 뭐고? 5-2 응? 5-2 그래?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는데? 왜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보니? 응? 해석은?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만들 거다. 그를 모아도록 미소 짓도록 이 아름다운 노래가 그를 미소 짓도록 만들 거다니까 이게 5-2입니까? 어? 5-3에 B 아니야?
돼? 이러고 지나가면 되겠어? 응? 무슨 스마일링이야, 스마일이지. 어? 사역 동사로 쓰이게 되잖아. 치어로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가 뭐하도록 기운내도록 만들 것이다. 얘가 들어가면 몇 다시 5 다시 3에 B 예 동사죠 동사 치어로 베이베 몰라? 베이비야 힘내라 이 말이죠 동사입니다. 치어링업 가능합니다. 치어링업이 된다는 얘기는 치어업은 동사란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very famous 됩니까? 네. very famous 되면 make의 어떤 그를 매우 유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make의 어떤 그 다음에 a popular singer 됩니까? 네. 되죠. 얘가 되면 그렇죠. 5-1이죠 이거. 콜 AB A를 B로, A, make A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되지만 A를 B로 만들다. 그래서 A는 B가 된다. 그래서 So he so will be a popular singer. 그런 인기 있는 가수가 될 것이다. 됐습니까? 또 5형식에 대한 얘기야. 지금 문제 비중이 몇 형식이 제일 높은지 잘 보세요. 2학년이니까. 형식을 끝내야 됩니다. 뭐까지 끝내냐? 형식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까지 하면 더 이상 고등학교 가서 새로 배우는 형식은 없어. 여기서 끝이야, 그냥 형식은. 어? 여기서 끝내는 거야, 그냥 형식은. 다만 뭐만 조금 어려질 뿐이다, 이제. 단어만 조금 어려질 뿐. 전부 다 5형식 안에 들어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단 이 중에서 확실하게 제일 먼저 보이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단 갓부터 보면 되겠죠. 갓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냥 Mark got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누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이거 뭡니까? 딱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내가 이거 문장의 구조가 뭐야라는 얘기지. 왜 하냐? 이 동사 get이라는 동사는 뜻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가 될 때도 있고 뭐를 받다가 되기도 하고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그래프 또 그릴 거고. 응? 근데 지금 보니까 문장에 내 끊어있기를 하는 것도 그런 걸 자꾸 발견하란 말이야. 지금 보니까 get A to do야. get A to do. 그리고 get A to do는 아까 설명했어. A에게 뭐 말하고? 시키다. 근데 무슨 동사가 아니라고? 시키다인데도 불구하고? 사역 동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got이 들어가면 지금 형식은? 가 된 거죠. 됐습니까? A에게 뭐 말하고? 시켰다. 마크는 그의 아들에게 많은 책을 책 좀 많이 읽으라고 시켰다. 그러면 told도 돼, 안 돼? 되죠. 예, 5, 3의 A죠. 대표적인. tell A to do 말했다. 그러니까 말하다 동사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 내가 자꾸.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그 중에 사랑 5를 할 수 있는 건 tell이라고 그랬어. tell AB 하면 A에게 B를 말해. tell me the truth 나한테 뭐 해줘? 진실을 말해줘.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할 때 tell밖에 안 된다고. 그 다음에 tell이 5형식으로 쓰이면 tell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말하다. 나머지 speak 같은 경우에는 뭐 can you speak louder? 목소리 잘 안 들리나 봐. can you speak louder? 몇 형식? 1형식. I can speak English. 몇 형식? 3형식. say도 대표적인 that을 무지하게 좋아하네. that 좋아하네. 3형식. say도 3형식. 대표적으로 물론 1형식 됩니다. He said to me. 그 나한테 말했다. 전치사 붙였으니까 1형식.
그러면 expected, Mark expected to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됩니까? 뭐로 써도 돼요? 5, 3에 A. Expect A to A가 뭐뭐 하길 기대하다. 마크는 그 아들이 책 많이 읽길 기대했다. 그다음에 wanted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됩니까? 안 되죠. 얘는 뭘 해야 되고 5에 3에 C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wanted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느 부분을 뜯어 고쳐줘야 되고 to read를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거야? 또는 reading으로 고쳐줘야 된다. 왜? C니까 지각동사니까. 그 다음에 마크 advised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됩니까? 5, 3에 A죠 또 advised A to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 3에 A가 많아 want A to do 식구가 많아 expect A to do A가 뭐뭐하게 기대하다 advised A to do A가 뭐뭐하도록 추구하다 만났을 때 끝내세요 만났을 때 됐습니까? 뭐 언제 또 따로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합니까? 하죠 그렇죠 해야지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칼질을 합니다. How does the blanket feel? 딱 보는 순간. 이거 몇 형식 문제다? 몇 형식? 2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It feels soft 하겠죠. It feels soft 해도 되고 소프트 해도 되는 2형식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고 절대로 소프트리 하면 안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I'll take it 내가 여기 take 대신에 뭘 써도 될까? 오케이 제가 그걸 사겠어요 라는 뜻이죠 I'll take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하는 순간 땡어를 찾으란 말이죠 땡땡어 또는 땡어 다시 말해서 이거를 뭐라 그래 재료라 그래 역할이라 그래 역할 쓰임이 같은 말이 뭐야 쓰임과 같은 말이 역할이죠 역할 미출제 부분의 역할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했을 때 끊어있게 하고 무슨 어인지 보고 무슨 어가 다른 녀석을 고르란 말이네요. 오케이 그럼 1번 The customer made the clock angry. 오케이 그래서 얘는 번호는 1, 2, 3, 4, 5 중에 뭐고? 5-2죠. 됐습니까? 그 말은 미출신 부분에 지금 무슨 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보어죠. 보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와 문장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둘 중에서 목적격 보어죠. 여보세요? 네, 그 다음에 2번. Everyone thinks Mr. Game a great teacher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단 1, 2, 3, 4, 5 중에 네, 카톡 보냈지? 오늘 못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일단 1, 2, 3, 4, 5 중에. 자, 그럼 그게 실패하면 해석해 볼까요? 어? 그렇죠. 5-1이죠. 5-1이니까 승빈 해석은? 예, 모든 사람들은 미스터 김이 great teacher라고 생각한다. So, 그렇죠. So, 미스터 김이 이제 good teacher가 된단 말은 얘가 5-1, cool AB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a great teacher를 보고 뭐라고 무슨 우리가 지금 무슨 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어야? 그렇죠. 또 목적격 보어죠. 목보. 자, my brother lent me some money. 그러면 일단 1, 2, 3, 4, 5 중에
사죠, 사. 사란 말은 해석이 어떻게 된단 말이야? 내 남자 형제가 나이도 젊은 것 같구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무슨 어라고 써야. 그리고요, 내가 얘기 또 해야 되나? 아 진짜 랜드는 뭐하고 글자 개수가 똑같아? 기브하고 글자 개수가 똑같네. 그래서 랜드의 뜻이 뭐라 그랬어? 빌려주다라고요. 뭔 빌리긴 뭘 빌려. 빌리기는 빌려주다라니까. 아까 전에 빌린다며. 어? 나의 남자 형제가 나한테 돈을 빌렸다라며. 어? 브라더가 빌리긴 뭘 빌려. 빌려준 거지. 완전 거꾸로 해석되잖아. 바로의 뜻이 뭐야? 이게 빌리다라고요. 얘는 삼형식밖에 안 돼요. 무엇 무엇을 빌리다밖에 안 됩니다. 얘는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빌리다. 얘는 수요 동사가 아니야. 할 수 있지. I borrowed some money from him. 삼형식밖에 안 됩니다. 그걸 이게 몇 형식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익히려고 하면 끝도 없어. 그냥 입이 익히는 거야. I borrowed some money from him. 여러분들이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from 쓰는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요동사 아닌 거야. 나의 남자인데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줬다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무슨 어 한다며. 무슨 어야? 그럼 목적어 중에서도 얘가 사라고 했으니까 뭐 직접 목적어. 주로 뭐에 대한 데다? what에 대한 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 1, 2하고 똑같은 목적격어 뭐가 되려고 그러면 so I was some money가 돼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까? Okay, we found the sci-fi movie interesting.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계속 있는지 5겠지. 5 중에 2조. 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뭘 찾아 찾기는? 깨달았다!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 깨닫게 되다. 우리는 그 공상과학 영화가 재미있음을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알게 됐다 하면 되겠죠. So? The sci-fi movie? was interesting. 5-2니까. 됐습니까? It was interesting. 그거 재밌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arents named their child Emily. 그래서 5에 1이죠. 그래서 해석은 그 부모들이 뭐 했다? 이름 붙였다. 그들의 아이를 뭐라고? 에밀리라고 써. Child was Emily. 됐습니까? 뭐 물론 내용에 따라서 is로 써야 할 때도 있고요. 현재도 팩트라면. 오케이, 그래서 얘 둘 다 목적격 보호인데,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호라는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 있다 했는데 5-2는 전부 다 형용사 보호죠. 5-2라고 썼는 거. 어떤 화난, 어떤 재밌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5-1은 무슨 보호? 명사 보호. 5-1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명사, 명사. 겉, 겉. 에밀리. 선생님. 됐습니까? 5-3은 안 나왔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Brian got his brother some stickers 했는데, 승빈아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브라더에게 그렇죠. 갖다 뒀다. 됐습니까? 지금 끊어야 할게면 누가다? Brian got.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그렇죠. 그럼 구조가 지금 get ab가 되는 거고, 그러면 get ab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렇죠. a에게 b를 갖다 주다. 그럼 지금 여기에 4인데, 근데 지금 what에 대한 대답이 got 뒤로 땡겨져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체는 사형식의 3형식 전환할 때 get은 뭘 쓴다? for 쓴다. Frank got some stickers for his br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뭐 1, 2, 3, 4, 5 하라는 얘기네요. 5면 또 셋 중에 뭐냐? 또 세 번째면 또 셋 중에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형식은 총 세분화하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다?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I asked Kevin to help me 하면 1, 2, 3, 4 중에 그렇죠. 5, 3, A죠. 그러니까 뭐 어떤지 내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Whom? What? 그렇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문장도 5, 3이 5가 일단 5만 되면 됩니다. 여기서 5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눈 거고 문장의 형식은 정식으로 말하면 1, 2, 3, 4, 5 이렇게 나뉘잖아요. 됐습니까? I dropped my cell phone in the toilet. 그래서 얘는 1, 2, 3, 4, 그렇죠. 3이죠. 내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그래서 얘는 형식에 영향을 안 끼치고 목적어가 하나 있는 3형식이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We helped Dave fix the bike. 승빈아 얘는 1, 2, 3, 4, 5 중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해석이 우리가 뭐 했다? 도와줬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아빠가 자전거 고치는 것을. 아버지께서 자전거 고치는 것을 도와드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I saw Kevin and Eric playing card games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5, 3, C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형식이 같죠. 됐습니까? 내가 봤는데 누구를 봤습니까? 에릭을. 그렇죠. 그렇죠. 카드 게임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그렇죠. 동명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해석도 방금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방금 뭐, 그렇죠. 카드 게임 하고 있는 케빈과 에릭을 봤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왜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승빈아? 우리가, 이거 나는 뭐 케빈과 에릭이 카드 게임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해석하면 틀립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거 확실하게 알자. 현재 분사. 그러면 3번 Please tell me the truth는 1, 2, 3, 4, 5 중에 4죠. 4. 그래서 구조가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나한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please tell the truth to me죠. To me. 승빈이 대답 늦게 나온다. 그 다음에 mom gave it to my sister and me. 엄마가 줬죠? 뭐를? 누구한테? My sister and me에게. 그래서 얘는 뭐라고? 3이죠. 3. 됐습니까? 4를 3으로 바꿀 때 뭐 받은 사람 앞에 뭐 붙어 있어?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더 추가 설명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He is a nice and friendly teacher 하면 1, 2, 3, 4, 5 중에 2죠. 그는 좋고 친절한 선생입니다. 그
그 다음에 The sun sets in the west는 1위죠. 누가 다? 태양이 진다. Where? 서쪽에서. 태양은 서쪽으로 진다. Fact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Bad words make me angry. 그래서 1, 2, 3, 4, 5 중에 그렇죠. 욕이 뭐 한다? 만든다.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원한 상태로서 I am angry because of bad words. 나는 욕 때문에 화내. My friend made me a pretty bracelet. Bracelet 뭐예요? 팔찌죠. 목걸이는 뭐예요? Necklace.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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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ck. 귀엽다, 야. 반지도 알겠지, 뭐. 오케이, 그러면 얘는 my friend made me a pretty bracelet은 1, 2, 3, 4, 5 중에 4조. 그래서 시켰다 가지고 만들어줬다 whom, me, what 예쁜 팔찌를 친구 나한테 예쁜 팔찌 만들었어. So I was a pretty bracelet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예 땡큐. 자 그래서 이제 give 같은 경우에 사용식이 되긴 하는데 뭐에 대한 목적, 뭐에 대한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을 뭐 했을 때 한번 길어봤자 하면 몇 형식밖에 안 되냐면 3형식만 가능하다라고 주저리주저리 설명했는데 그래서 노래를 또 부르자 그러겠죠. 무슨 노래 부르면 될까요? Give it to me 한단 말이죠. 이거밖에 안 된다. 뭘은 안 된다. 안 된다. Give me it. 오케이. 이걸로 끝나니까 왠지 문장을 또 계속 하고 싶어 온 생각이 드나 봐. Give me it. 뚝뚝뚝. 뚝뚝뚝 다 잘리. Give me it. 뭔가 물 흐르듯이 막 랄랄라 할 수가 없어. Give me it. 영어를 쓰는 애들은 뭐 하기 좋아해? 랄랄라 하기 좋아하잖아. Give it to me. 소리를 둥글둥글하게 붙이기 좋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them to me. Give them to me. Give it to me. To me. Give me it. 에에에. 싫은가 봐. 그런 게 싫어서 또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비슷한 거. 이런 거 안 되죠. Turn it on. Turn on it. 아이고 소리 다 끊어지네. Turn it on.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한 일관성이 있다 애들이. 그치? 뭔가 일관성은 있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돼 있는데 뭐 my mother 뭐 숫자부터 먼저 얘기할까? 1, 2, 3, 4, 5 중에 3이요. 3이고 그러면 my 여기 들어갈 이제 완성시켜서 넣어보자. My mother 일단 답부터 my mother advised me to dress well. 이거 엄마가 뭐 했습니까? 나한테 뭐하라고 어찌 뭐하라고 옷 좀 잘 입으라고 차려입다. 3이라고 한 친구는 왜 3이라고 했을까요? 왜 3이 아니고 뭐야 이거 5-3에 A죠. Want A to do. 자 승빈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발생하는 일 왜 3이라고 했을까요? 일단 네가 쓴 답은 뭐야? 투드레스를 썼어? 무슨 생각으로 썼어? 일단 해석했어?
뭐라고 해석했는데? 네가 해석했던 거 문제 풀 당시. 나의 엄마는 친구였다. 나에게 드레스 잘 입으라고. 그래서 이거 뭐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 웨어에 대한 대답 혹시 생각했나요? 잠깐만,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5-3의 원데이 투두야. 엄마가 나한테 옷을 좀 잘 입어보라고 충고했고, so 내가 엄마 말 잘 들으면 so. I dressed well. 드레스 동사라니까. 차려입다. 그니까 내가 잘 차려입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I dressed well 하면 돼요. 그니까 드레스는 뭐 차려입다라는 뜻도 있고 옷을 입히다라는 뜻도 있고 뭐 그다음 명사로서 말 그대로 드레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I fel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1, 2, 3, 4, 5 중에 5-3의 C란 얘기는 답이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승비다! 뭐하고 뭐가 가능해? 쉐이큰이랑 쉐이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5-3의 C니까 그렇지? 아까 전에 혹시 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을 밥은 지켜봤다라는 거 그 문장 기억나? 그 문제 한번 다시 봐봐. 밥은 비행기가 하늘 나는 것을 지켜봤다. 봤어? 못 찾았어? 진짜 찾아줘야 될 것 같아 또? 봤어? 그러면 네가 한 게 어디가 틀렸을까? 쉐이크는요. 쉐이크는 뭐 어쨌는데? 아니 뭐 말을 하다 끝내지 말고 딱 마무리를 지어봐. 네가 틀리는 걸 발견했으면 쉐이크는 강아지가 흔들어지는 거를 당하는 거고. 그 답이 몇 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 두 개야? 그럼 뭐하고 뭐? 두 개니까. 껴맞추려고 하니까 공부 잘 안 되는 거 껴맞추지 말고. 일단 내가 봤을 때 난 쉐이크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쉐이크. 쉐이크의 뜻은 물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뭐? 흔들다도 되고 흔들리다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딱 in my arms가 하나의 힌트인데 in my arms의 뜻은 내 품 안에서의 뜻이니까 둘 중에 일단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흔들리다라는 뜻이지만 좀 우리말스럽게 하면 얘를 좀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가 되겠어? 흔들리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떨다, 떨린다 이 뜻이죠. 덜덜 떨다. 그러니까 지금 쉐이크가 흔들다일 때는 무엇 무엇을 흔들다가 가능한 뜻이죠. 그럼 이건 무슨 동사? 무엇 타동사. 맨날 거꾸로 얘기해요. 예.
하지만 떨다 흔들리다 할 땐 자동사라고 지금 이 떨다란 뜻으로 흔들리다란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여기에 poor dog이란 말도 나와 있어. 혹시 또 poor dog을 또 가난한 개라고 하진 않겠지 이 상황에서. poor dog이 뭔 뜻이야? 불쌍한 개죠.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가 felt 했는데 무엇을 felt 했냐면 the poor dog을 felt 했고 poor dog이 어떤 동작을 합니다. 어디서 내 품 안에서 보면 나는 그 가난한 개가 내 품 안에서 떠 느꼈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될 수 있어 씨라고 했으니까 내 품에서 떨고 있는 불쌍한 개를 느꼈다도 되겠지.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답이 될 수 있어 여기서는. 예? 그래서 5-3의 C라는 얘기, 동사 원형이나 그 동작을 하는 중이라는 현재 분사. 에? 이번 시험 범이라니까 이 친구야? 언제 감 잡을래?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래서 I heard her talk on the phone. 그러니까 1, 2, 3, 4, 5를 써보는 거죠. 우리는 뭐 5면은 뭐 거기에 1, 2, 3도 더 붙이지만 자 그럼 I heard her talk on the phone은 일단 1, 2, 3, 4, 5 중에 5고 그러면 그쵸 됐습니까? 그 말은 토크 온 할 때 토크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을 더 할래 토크 온 보고 너 뭐가 되어도 돼? Talking on the phone.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뭘 들었습니까? 그녀가 전화 통화하 들었다. 동사 원형이니까 들은 거고 토킹도 된다. 전화 통화하고 있는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도 되고. 그 다음에 I bought my grandmother a book은 승빈아 1, 2, 3, 4, 5 중에 뭐고? 왜 내가 물었는데 또 물어? 그러면 물어보면 또 도로 개문을 해야 되니까 물어서 답을 안 해. 다형식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내가 whom, what 이렇게 된 거죠. 누구에게? 할매한테 책을 한번 사드렸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고요. 예, 승빈아 이거 3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뭐지? 예, 그 다음에 He keeps his money safe in the bank. 그는 1, 2, 3, 4, 5 중에 5-2죠. 그러니까 So his money is safe in the bank. 그의 돈은 은행에서 안전하다. 그렇죠. keep A 어떤이죠.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그는 뭐 둔다 이겁니다. 그의 돈을 어떤 상태로 둔다? 안전한 상태로 어디에? 은행에. 그 다음에 My homeroom teacher asked us to clean the classroom은 이제 뭐 답은 2번 이미 나타났고요. 나머진 다 5일 것 같죠 거의. 승빈아, 4번 예문은 5에 몇 번이야? My homeroom teacher asked us to clean the classroom. 5에 4에 A.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ask는 그래서 나의 담임 선생님께서 뭐 하셨다? 요청하셨다.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교실 청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가 선생님 말을, 여러분 착한 학생이 잘 듣잖아. 그렇죠? 아닌가요? 티나요? So we cleaned the classroom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found many people excited at the festival은 5-2죠. 됐습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됐고 여기에 이 자리에 exciting이 못 오는 이유 So Many people, 예측도 봤죠. So many people were excited at the festival. 됐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서 뭐 했다? 신난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exciting 오면 안 됩니다. The festival was exciting이죠. 여보세요? 예.
요즘 캠핑장은 한달반 전에 예약해야돼캠핑주말은뭐그렇죠너캠핑다해봐서아너니들은모르지부모님들이어떻게예약을하시는지어떤투쟁의결과를너희들이나뭔가틀린녀석을골라라인데요뭐오케이그래서 Juno looks sadly today 무슨얘기하고싶으냐 Juno 는오늘슬프게보인다물론우리말해석상슬프는 sad 고슬프게는 sad 이지만여기에 looks 대신에 is 를넣어도똑같이문장의똑같은형식이유지되어야되는몇형식이라서그래서무슨동사뒤에감각동사뒤에형용사 What's the matter with Juno? What's the matter with Juno? 했죠He got bad grade, bad score on the math test too. 1, 2, 3, 4, 5중에 He got a bad score on the math test 니까당연히3이죠그래서여기에서 get 의뜻은그렇죠받았다가되는거죠3형식 get 의3형식대표뜻받았다됐습니까뭐샀다도될수있고요 Let's go out with him and make him feel better. 여기는이제 Let's go out 이부분봐야되겠죠그래서얘는 1, 2, 3, 4, 5중에 쭉쭉가 5-3 에 예 아따 Let's 는뭐해줄인말이다 Let us 우리가뭐뭐하게합시다인데같이하자고제안할때쓰는거였습니다사역동사목적어 A 자목적어자에 us 가있는거고그다음에우리가할행동을동사원형으로표현해야된다이거예요지금그다음에 make him feel better 도봐야되겠죠 make him feel better make 가뜻이되게많은데얘는 1, 2, 3, 4, 5중에 make, 일단 1, 2, 3, 4, 5중에 make him feel better 는 1, 2, 3, 4, 5중에 5-2에끝이네그치 feel 의뜻은그쵸품사는품사는 5-3 에 b 사역동사잖아지금so 해볼까요 make him feel better 에 so 해봅시다 so he will feel better 됐습니까사역동사 make 입니다이녀석은 5-3 에 b 였으니까오케이그다음에계속해서19번밑에준부분의쓰임이보기와같은것은그러면쓰임이뭐하고똑같은말이라고역할이니까뭐하게땡어찾기죠땡땡언지땡언지하여튼됐습니까my parents want me to save money 이니까일단 1, 2, 3, 4, 5중에그렇죠5, 3에 A 죠그러니까해석은나의부모님께서뭐하신다누가뭐하기를그렇죠내가돈좀저축하기를절약하기를원하신다됐습니까오케이그래서이제땡땡어해할차례니까무슨어목적격보호죠그러니까지금목적격보호를찾으라는얘기입니다이문제그러니까여러분들시험칠때이렇게써있는걸목적격보호를찾으라는거구나라고뭐할줄도알아야되냐바꿔서알겠습니까정확하게그러니까문제출제의도파악이랍니다가끔씩보면출제의도파악이안돼가지고이게도대체뭐하라는거야그래서틀리는경우가왕왕종종이죠오케이그래서아이고이것도안해놓고아이고씨수업맞추고나서할게참떨리네오케이그래서 my classmate call Kevin a genius 인데요일단 1, 2, 3, 4, 5중에 5-1이죠그러니까뜻은나의반친구들이뭐한다천재라고부른다 so Kevin is a genius 어쨌든똑같이목보라고할수있겠고요그다음에 his face turned red 그의얼굴이됐습니까그래서얘는숫자는2고그다음에뭐
주격 보어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가 주격 보어예요. 자, 그래서 답을 2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껄쩍지근하죠. 뭐라고 적었어 내가? 보어라고 적었죠. 보어. 똑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더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꼼꼼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일 수도 있어. 어떤 경우 나머지 전부 다 남아있는 3, 4, 5가 전부 다 목적의 보호라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ust keep your promise. 그래서 1, 2, 3, 4 중에 1, 2, 3, 4, 5 중에 3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어라고 할 차례인데 목 예? 목 뭡니까? 얘는 목적어죠. 목보가 있으면 5형식이게. 목적격 보어 있으면 5형식.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 3번이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됐습니까? 아, 같은 걸 물었구나. 어. 그러면 1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He will buy blue jeans for his son.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3이죠. 뭐가 될 수도 있었는데 4가 될 수도 있었는데 buy하고 그러면 받는 사람 앞에 for 있는지 봤죠. 그래서 그가 구입할 건데 구입할 물건은 청바지고 받을 사람은 아들에게 사줄 거다 하고 있죠. for 잘 맞고요. My teacher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ask는 뭐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요소이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1, 2, 3, 4, 5 중에 4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얘는 무슨 어 할 차 참 위에 얘는 목적어 써야 되고요. 자, 얘는 무슨 어입니까? 얘도 목적어인데 4라고 했으니까 목적어란 말 앞에 좀 더 써야지. 자, 어려우면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목적어라 그런다?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 목적어 중에서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간접 목적어라고 한다. 사형식에서 간목, 직목이면 사형식. What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끌려 나오면 3형식으로 바뀐 거. 그러면 받는 사람이 뒤로 갔을 텐데 적절한 전치사가 맞는 전치사 사용됐는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목보 했는 녀석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1, 2, 3, 4, 5가 있는데 전부 다 뭐 아니면 뭐의 변형이야? 쿡 아니면 쿡의 변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갈로 안에 뭐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붙일 수가 있는데 1, 2, 3, 4, 5 중에 3에 흐릿하게 B죠. 아, 헬프 같은 거야. 회비 다 내지 그냥 깔끔하게. 그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미스 화이트가 쿡을 하는 거야? 쿡을 당하는 거야? 아니에요. 쿡을 당하면 끔찍하겠다. 그치. 당연히 해야죠.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식인종입니까? 뭐. 그러니까 답은 뭐하고 쿡하고 쿡이죠. 준비 그렇지. 이렇게 수업하면서 문제 풀면서 깨달아 가는 거야. 그리고 재시험 치고 확실하게 알아야지. 너무 슬픈 말 했나요? 잠시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석하면 누가다? 아이가 해왔다. 훔. 미스 화이트가 쿡을 해. 쿡을 당해. 그렇죠. 화이트 아줌마가 뭐 하는가? 한국 음식 요리하 도와주거나 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번으로 가볼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랍니다. 왜 그랬을까? 됐습니까? My neighbor walked his dogs. I saw him. 됐습니까? 여기에 him은 대명사니까 누구 대신 왔겠죠? 누구 대신 왔을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나의 이웃은 그의 개를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산책시켰고 나는 무슨 시제에 당연히 봐야 돼? 그렇죠. 과거에 산책시켰는데 현재 보면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됐습니까? 과거에 봤고 과거에 산책시켰습니다. 자, 이 문제를
과거 시제로 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멍청한 애들은 몇 번 고르라고 이거 과거 시제로 해놨어? 3번 고르라고 한 거죠. 그래서 3번 골라놓고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 나는 뭐 했다? 시제 일치를 했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쵸? 나 시제 일치했다! 이러고 있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ISO로 시작했으니까 나의 이웃은 어떤 동작을 했고 나도 어떤 동작을 했습니다. 그쵸? 이웃은 개를 산책시켰던 거고 나는 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I saw my neighbor 하고 그러면 얘 1, 2, 3, 4, 5 중에 당연히 일단 5대 3의 C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 같으면 빈칸에 알맞은 것을 문제를 좀 바꿨겠죠. 내가 출제자면 빈칸에 알맞은 것을 뭐해라? 모두 골라라 이랬겠죠. 그쵸?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눈에 보이는 그쵸? Walk his dog이 보이고 또 가능한 건 그쵸? Walking his dog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할 때 제발 좀 시제일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제일치하고 그래서 CA do doing이라고 그래요. 응? 그치 승빈아? 5-3의 C니까. 무슨 시제일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o 뒤에 동사 뭐 온다고? 동사 원형 와야 되고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거 문제 잘 안 보고 2번 골랐다가 틀린 줄 알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와, 승빈이 태도가 좋다. 내가 이거 모르고 맞춘 거니까. 그렇죠. 내가 다시 공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제시험 쳐야 되겠지. 제 분위기상. 자, 계속해서 1, 2, 3, 4, 5 중에 뭐 하랍니다. 계속. 그렇죠. 미칠 것 같아요. 뭐 버틸만 하지 않나요? 그렇게 어렵나요? 1, 2, 3, 4, 5 하기가? 1에서부터 뭐 10까지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얘들아 오늘 숫자 공부하자. 그쵸? 얘들아 이거 무슨 숫자지? 이건 뭐더라? 이럽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 6, 9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콩나물처럼 생긴 애가 9야 9. 그렇지. 얘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6이라니까 이 자식아! 몇 번 얘기해! 말이죠. 그렇죠. 뭐 이런 애들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 심지어 내 여도 봤다니까. 이더 이거 M W 막 이러고 있다니까. 이거 BDP병. 제일 많은 건 제일 흔한 건 BDPQ병이고 가끔씩 UNWM병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one of my friends showed me the photos 했으니까 그치? 1, 2, 3, 4, 5 중에? 4죠. 3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ne of my friends 만약에 이거 시제 현재로 내가 고치자고 이 시제가 지금은 과거인데 현재 시제로 고치자 그러면 왜 그러는지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죠. 그치 승빈아? 이거 현재 시제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One of my friends 그렇죠. shows 아. 저러고 있습니다. 제가. 야, 이 뭐 똑같은 떡밥 왜 얼마 던지는데? 내 친구들 중 한 명이면 복수야, 단수야, 나야, 너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그걸 보고 몇 인칭이라 그래? 3인칭. 그 3인칭 단수니까 더즈 들어가 있는 형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내 친구들 한 명이 다행히 과거에 보여줬으니까 다행입니다. 됐습니까? 나한테 그 사진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해놓고 뭐 4인 거 고르란 얘기네요. I got an A on the final exam은 1, 2, 3, 4, 5 중에 3인 거죠. 내가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그러니까 when도 됩니다. 그러니까 when일 수도 있고 where일 수도 있고. 나 기말 시험에서 A 받았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았다 뭐 이런 거죠.
Don't let the boy run around. Don't let the boy run around. 1, 2, 3, 4, 5 중에 왜 물어? Don't let the boy run around. 3형식입니까? Don't let 해라. 어떤 질문? Whom. 딱 봐도 얘가 하는 행동이네요. 그럼 당연히 5조. 5중에 하나죠. 계속하면 뭐 하지 말랍니까? 냅두지 말랍니다. 허락하지 말랍니다. 그렇죠. 그 머시매가 그렇죠. 막 뛰어다니는 걸 뛰어돌아다니도록 냅두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역동사 사용됐고 run은 또 다른 형태 가능하죠. 승빈 뭐도 가능하지? 러닝도 되죠. 그렇죠? 너 도대체 집에 옥장판 몇 개 사갖고 갈래? 어? 오디시 3에 B라며. 어? C가 아니고. 어? 누가 뭐 하는 중인 거를 지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래서 run은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 to run도 되죠. 그렇죠? 얘가 help냐? 어떤 형태도 가능하죠? ran도 되죠, 그쵸? 다른 형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웃음냐, 이게? 어? 지발 좀. 어? 이 지읒이 쌍시옷으로 바뀌게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면 알 때 됐어. 어? 이제 좀 해야 돼. 어? 얼마 안 남았어. 어? 40 며칠 남았더라. 43일 남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brought my neighbors some rice cake은 1, 2, 3, 4, 5 중에 4조. 얘 보트로 혹시 보이는 사람 없겠지. 그렇죠. Brought. Brought boat. 그래서 내가 뭐 했단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어떤 질문?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지고 왔다. 이웃들한테 떡을. 됐습니까? 약간의 떡을 좀 갖다 줬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some rice, I brought some rice cake to my neighbors. Bring입니다. 가시였으면 for겠죠. 뜻은 비슷하지만 bring A to B, I bring B to A. B를 갖다 준다 A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bought the laptop computer. 1, 2, 3, 4, 5 중에 3이죠. 아주 깔끔하죠. 군더더기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수 sent K-pop songs to his foreign friends. 아따 발음 구수하다. 1, 2, 3, 4, 5 중에 5 다시? 뭐? 4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죠. 구조가 3번하고 응? 여기 I brought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그리고 인수가 sent 했다. 어떤 질문? Whom. What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뭘 준 거야? K-pop 송한테 그의 외국인 친구들을 갖다 줬죠. K-pop한테 얘들아 내 외국인 친구들이야. 어, 보내버렸어. 에? 몇 형식이야? 3형식이야. 4형식일 수도 있었는데 3형식으로 한 거잖아. 받는 사람 앞에 투 붙였네 이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받는 사람 앞에 to 쓰는 게 맞는 send죠. send AB, send B to A.
오케이. 그래서 뭐 4, 4 똑같이 있는 3번이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ounds 보는 순간 뭐 그렇죠? 1, 2, 3, 4, 5 중에 2고요. greatly였으면 옥장판 파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아이디어가 멋지게 들린다. Your idea is great 하고 똑같은 이 형식. 그 다음에 the sky became cloudy.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became이니까 was 해도 되는 계속해서 그렇죠. 이 형식이네요. 그 다음에 my teeth hurt so badly. 그래서 여기에 hurt는 이런 뜻도 아이고 인지사만 있으니까 좀 이 형식 이 형식 같네. 자, hurt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잖아. 무슨 뜻하고? 그 상처의 피다. 상처의 피다가 상처를 받다. 뭐 이렇게 어렵게 해? 그렇죠. 상처 입다랑 상처 입게 하다. 됐어? 그럼 여기에 my teeth hurt so badly가 만약에 hurt가 무슨 뜻만 있으면 틀린 뜻이 됐냐면 이 뜻만 있었으면 틀린 문장이죠. 아프게 하다라 뜻이었으면.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이 뜻도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1, 2, 3, 4, 5 중에 1이죠. 1.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My teeth hurt까지 뜻은 내 이가 아프다. 그렇죠. 매우 나쁘게 아플까요? 그렇죠. Badly는 물론 나쁘게란 뜻도 있지만 심하게란 뜻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심하게, 나쁜 쪽으로 심하게, 나쁜 쪽으로 심하게. 내 이가 매우 심하게 뭐 헐트의 3단면시 헐트라서 이거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이 티스는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투스는 어쩔래? 왜? 마이 티스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그래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 이가 심하게 아프다. 그 다음에 his words made her happily.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의 말이 만들었는데 누구를 어찌 만들었어?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오케이. 뭐 했어야 돼? 5에 2를 해야 됐고 그렇죠. 해피 했어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 이거 분명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7과의 문법이 to keep the water clear 이게 나오거든요. 물을 뭐 add some bleach. 7과 이제 나가지 않았나요? 네. add some 본문까지 나갔나요? 아니요. 블리치는 배웠겠네. 블리치. 뭔데 이거? add some bleach 하면 그건 뭐야? 그렇죠.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맑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clear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June always keeps his body healthy.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5-2죠. keep a 어떤 June은 항상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so his body is always healthy. 그의 몸은 항상 건강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 잘 간다. 오늘 끝내야 되는데 어법상 올바른 것은 됐습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Let me to show you something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맞아 틀려?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한다? 오케이, 승빈 뭐라고? Let me show you.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1, 2, 3, 4, 5-B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보여주도록 해주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당신에게 뭔가를.
됐습니까? 뭐 show you something 부분만 하면 4형식인데요. 문장 전체는 5형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train made the ground wet. 아, the rain made the ground we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 승빈이가 한번 해보자. 어, 그래서 5. 그렇죠. 됐습니까? 무슨 뜻이길래 비가 만들었다. 그렇죠. 땅을 적게 만들었다. So the ground was wet because of the rain. 비 때문에 땅이 젖어 있었다. 오케이. 틀린 곳이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found the quiz show interest. 어떻게 고쳐야 된다? I found, 자,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승빈. 그렇죠. So, the quiz show was interesting. 했으니까, 5에 2죠. make A 어떤, find A 어떤,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다. 나는 그 quiz show가 재미있음을 깨달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oach advised me jogging every day는 마틀, 틀. 그러면 뭐를 뭐로? 조깅을 to, 족. 투족으로. 그럼 이 자리에 투족어도 되고 뭐도 되지 승빈아? 투족어도 되고 족어도 되죠. 그쵸? 투족어도 되고 족어도 된다. 그러면 번호 붙여주세요. 5-5-3. 3에 그쵸. 5-3의 A의 대표 유형. 그쵸. want A, to do도 되고, 뭐도 된다? want A, do도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지? 말은 끝까지 해. 뭐, 조금 뭐. 조금 뭐. 어? 조그는 당연히 될 리가 없지. 어? want A, to do라며. 나는 이제 to do도 되고 do도 되는 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5-3의 C밖에 안 했죠. 뭐하고 뭐 do하고 doing 되는 것밖에 안 했어. 언제 내가 to do, 하나 있다. 아, 이 바보. 그렇죠. do도 되고 to do 되는 거 한 번 했네. 아. 그렇죠. 5-3의 아휴 뭐 없나? 흐릿하게도 안 되네. 됐습니까? 헬프냐 이게? 아니야. 똥개야? 투 조그밖에 안 된다. 아 진짜 한 번도 없대. 저 아씨 지 입으로 막 거짓말한다 있으면서. 자 계속 여러분들 저같이 이렇게 개뻥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친구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그쵸? 친구들이 아 이번에 문장의 형식인데 나 도저히 모르겠어 지인아. 어 승빈아. 어? 물어보잖아 그치?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한테 뭐 이거는 나는 네가 거기에 가 도와준다 해도 되고 거기에 가는 것을 도와준다 해도 돼 이러면 얘가 뭐래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거기가 도와준다 해도 되고 는 것을 도와준다 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제 같이 안 놀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Henry got him wait for him for an hour 하고 있습니다. 자 get의 뜻이 많은데요. 가만히 보면 애가 생긴 거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어를 외울 때 그러니까 뭐 단어 시험 칠 때 내가 품사 틀리면은 틀리게 하잖아. 그쵸?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품사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뭐가 잘 되냐면 이런 게 잘 되거든. 품사에 내가 지금 뭐 동사 끝나고 자른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 시작되고 잘랐어. 시작되는 앞에서. 됐습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올바른 거 찾았으니까 얘는 틀렸을 거고. 그렇죠? 애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get은 뜻이 되게 많은데
이런 구조에서 게시하고 전달하는 뜻은 뭐야? 그렇죠.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자, get은 시켰다. 어? 시켰다? 사역동사? 어? 얘는 클럽 회비 얼마나 했어? 빵원 냈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숫자는 5에 3에 A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렇죠. to wait로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헨리가 시켰단 말입니다. 누구를?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를 기다리도록 시켰단 말이죠. How long?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기다리도록 시켰다. 야, 기다려. 됐습니까? 기다려. 막 침 막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아, 보고 싶네, 우리 똥강아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 쓰라고 했는데 너무 뻔하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I heard someone to knock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돼 있는데 얘는 일단 부터 숫자부터 얘기하면 그렇죠. 5-3의 C니까 우리가 12 걸놓으면 to knock이죠. to knock을 뭐 그렇죠. 요것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었다. 누군가가 문 두드리 언제 한밤중에 누군가가 한밤중에 문 두드리 들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knocking 하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는 것 하지 말자 그랬어. 얘는 ing형 쓰더라도 뭐가 아니라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다. 근데 내가 이 문장을 가지고 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뭔 얘기를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말고 내가 이 문장에서 뭔가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설명은 제발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지 말라는 결론을 맺을 거냐면 제발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라라는 결론을 맺게 될 예정이에요. 제발, 야, 영어는 수학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할 설명을 끝낼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뭘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잡힙니까? 자, 똑같은 표현을 knock도 아니고 knocking도 아니고 knock도 아니고 여기 답이 지금 knock하고 knocking이잖아. 근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낙도 아니고 낙킹도 아니고 낙의 또 다른 형태를 써서 표현해야만 하는 형태가 있겠지. 그래, 그거에 대해 설명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낙도 아니고 낙킹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쓸 예정이다? 낙드의 형태로 쓸 예정이죠. 그쵸? 그러면 문장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일단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똥강아지들아. 뭐야 이거 이렇게 시작하겠지. I heard 다음 뭐 지금 우리는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은 knock를 쓸 예정입니다. 그렇지. the door가 knock을 하는 거 knock을 당하는 거야. 낙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쓰고 이거 썼어. 됐습니까? 그래서 I heard the door knocked. 그 다음 뭐 쓸 것 같아? 그렇죠. by someone. 그 다음 아이고야 someone 쓰네. someone. 그 다음 뭐? in the middle of the night. 아니야, 아유, 마음 급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1, 2, 3, 4, 5 중에 당연히 5일 거고 5-2죠. 5-2가 뭔, 5-2의 대표? make a 어떤. 그쵸? make a 어떤 so? a was, a is 어떤이 되잖아. 그럼 얘도 똑같네. make a 어떤하고 똑같으니까 so the door 쳐다봤죠.
was knocked by someone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래서 5-2 이하에는. 그리고 여기 생략된 말은 heard 쳐서봤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가 어떻게 맺을 예정이라고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제발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 어 이거 아, 나 이거 잘 알아. 어 지각동사잖아. 그러면 여기에 아이 뭐 이런 거 생략돼 있겠지. 그치? 이런 것도 없고 이런 표시도 없고 그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얘들아 옥장판 사가렴. 얘는 일부러 생략해도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뭐 했는데 생략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이거 맞을 것 같지? 이럽니다. 그러면 아 나 이거 지각동사야. 그래 난 녹이 두드리다란 동사인 줄 알아. 그럼 수학 공식처럼 지각동사 아 목적어 나왔네. 어 동사 원형 오케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뭘 들었는지 알아? 문이 두드리는 걸 들었어. 나는 문이 한밤중에 두드리는 걸 문이 뭘 두드리는데 내 머리를 두드리냐? 머리 좀 두드려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얘를 그래서 아까 전에 비행기가 플라이를 하는 거야 플라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걔는 플라이하고 플라잉 된다고. 하지만 문이 두드려짐을 당해 그러니까 그걸 꼭 따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개편되고 한참 좀 지났어. 여러분들 이전에 개편되기 전에는 뭐 했냐면 여기에 PP형이 와야 되는 문법은 안 다뤘어. 어, 이 5형식을 하면서 그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3학년 때 다룬단 말이야. 옛날 교재는. 근데 개편되면서 이번 여러분들 교재는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경우하고 ing가 와야 되는 경우하고 거꾸로 반드시 pp가 와야 되는 것까지 문제를 내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럴까? 니들 1학기 때 뭘 배웠어? 현재 완료? 아 미안합니다. 2학년 1학기 때 뭘 배웠어? 그래 수동태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 pp가 와야 되는 경우도 문제를 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이 다 못 풀었네 씨. 네, 다음 시간 좀 이어서 하고요. 고맙습니다.